여러분, 안녕하세요. 약간 엄청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는 데다가 오랜만에 수술 브이로그를 또 이렇게 찍게 됐는데 이런 것들 야금야금 건드리면은 또 우리 소중이들이랑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야무지게 챙겨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수술을 하러 가고 있어요. 11시 30분인데 이따가 오후 2시 수술이거든요. 미리 나와서 성범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성범이의 생일. 어제 저희가 이제 만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둘 다 완전히 까먹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막 얼렁뚱땅 넘어가서 퉁치기로 하고, 근데 또 제가 생각 없이 범이의 생일날에 쌍꺼풀을 딱 잡아놔가지고 이따가 쌍꺼풀 한 채로 약간 밥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엄청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어제나 뭐 이렇게 이럴 때 좀 미리 영상을 찍어 놓으려고 했었는데, 어제 부산에서 서울 딱 돌아와가지고 짐 정리하고 막 하느라고, 택배 뜯고 막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눈 수술을 19년도쯤에 이제 쌍꺼풀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땐 맞아. 이제 맞지? 그때 기억나? 나 처음 만날 때. 그때 내가 2주째인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눈 수술하고 이제 범이를 만나러 간 거였어. 그래서 그때 이제 자연유착으로 쌍꺼풀을 했는데, 그렇게 자연유착으로 하고 좀 지나다 보니까 20년도에 이제 쌍꺼풀이 풀려서 내가 쌍꺼풀 재수술을 하려고 주변 지인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의사쌤을 찾아서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쌤이 쌍꺼풀을 안 한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근데 나는 이제 당장 눈이 너무 풀려버려서 이게 엄청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 그 병원에서. 아, 이 선생님도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인데 쌍꺼풀 전문으로 뭐 하신다, 쌍꺼풀 잘 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바보처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수술을 해버린 거죠.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게 쌍꺼풀이 풀리는 게 몽고주름 때문이라고, 앞트임이랑 위트임을 해줘야 쌍꺼풀이 안 풀릴 거래요. 아, 조금만 하면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앞트임을 망하게 한 의사쌤이 쌍꺼풀까지 라인을 정말 이상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뒤로 앞트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쌍꺼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정말 앞트임 복원이 성공적으로 잘 됐잖아요. 최근 1년 동안 너무 내 눈에 들어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메이크업으로 정말 열심히 커버를 하고 다녀서 우리 소중이 분들은 뭐가 이상하고 뭐가 짝짝이라는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몇 개를 첨부를 해드릴게요. 진짜 이 정도로 정말 쌍꺼풀이 라인이 완전 이상하거든요. 처음부터 앞쪽 라인을 높게 잡고 이 뒤쪽 라인은 이렇게 뒤로 무너졌어. 이쪽 라인도 앞에가 너무 둥글게 되는데 이 뒤에가 그 둥근 게 이어지면 괜찮아. 근데 이 뒤에가 또 이렇게 뒤로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그냥 살면 살겠는데 영상에 제 얼굴이 항상 담기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면서 저의 얼굴이 너무너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막 아이라인으로 맨날 짝짝이 맞추고 막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조금 더 늦기 전에 그냥 해버리려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저한테 하지 말라고 막 하거든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근데 각자만의 스트레스 받는 포인트, 컴플렉스 이런 게 있잖아요. 과하게 하는 그런 게 저희 추구미가 아니기 때문에 라인만 예쁘게 잡아서 재수술 할 거니까 다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하게 할까 봐 걱정이 되는가 봐.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해. 그래, 호랑이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지. 원래 앞트임 한번 망하고 나서 이런 게 좀 망하는 게 무서워서 코 수술 말고는 진짜 못했었거든요. 근데 쌍꺼풀은 지금 망할까봐 무서운 것보다 지금 이 상태로 지내는 게 더 스트레스 받아서 지인들 후기 듣고 발품 팔아서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병원이 1인 원장님이고 엄청 유명하신 원장님이에요. 쌍꺼풀 전문으로만 거의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진짜 오랫동안 쌍꺼풀을 하셨대요. 2시에 예약 해서 가잖아. 그러면 1시간 동안이나 대기하다가 20분 만에 수술이 끝난대요. 너무 신기하다. 지인분이 쌍꺼풀을 했는데 2주차인가 3주차 때 딱 봤는데 나 쌍꺼풀 한지 몰랐어. 실밥 자국 안 남고, 피멍 안 들고, 찝힌 자국 안 나게 엄청 깔끔하게 라인을 잡아주기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인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병원을 꼭 신중하게 골라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제가 이 병원을 선택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다른 병원들도 상담을 다녀봤어요. 제 눈이 쌍꺼풀을 2번 하고 앞트임을 했다가 복원을 한 눈이잖아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눈인가 봐요. 쉽지 않은 눈. 그리고 이미 이 라인 자체도 고르지 않고 찝힌 게 2번 있다 보니까 라인 자체를 바꾸려면 무조건 절개밖에 방법이 없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가는 병원에서만 절개 없이
재수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조금 째가지고 여기 묶여있던 실을 다 풀어서 이제 다시 묶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원래 수술하기 전에 네일아트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검지 한쪽씩 제거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완전 깜빡하고 있던 거예요. 급하게 지금 이렇게 여기만 제거하고 왔어요. 아니 나 벌써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게 좀 웃겨? 괜찮지? 수술한 사람 같지 않아? 한 사람이다. 요소 선생님 라인 따라서 요거 안경고 발라주실 건데 형제자 성분이니까 딱 일주일까지만 발라주실 거고요. 요거 수술하시고 나면 건조 많이 느끼실 거라서 이거는 수시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약국은 지금 원장님 상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친절하셔요. 원장님도 엄청 약간 빠르고 친절하신데 실장님들을 저는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실장님들이 친절해야 수술 예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진짜 너무 친절하고 꼼꼼하게 봐주시고. 아, 오늘 하고 싶은 쌍꺼풀 라인을 핀터레스트에서 몇 개 캡처를 해왔거든요. 약간 요런 원영님 같은 요런 화려한 눈은 안 되고 싶고 저랑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 이거는 예시로 보여드리고 개인적으로 약간 요런 느낌이나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 하니 눈이 너무 예쁘더라고. 저는 약간 요런 게 추구미인 것 같아요. 이런 눈? 라인 찾아왔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엄청 두껍게 안 되고 싶어요. 앞에가 얇고 앞에는 1이고 네. 들어가고 뒤에가 조금 이렇게 시원한 느낌으로 쭉 뻗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안 되고 싶어요. 너무 화려한 게 저랑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앞에가 빠지니까 네네네 딱 아까 그것처럼 보면은 지금 앞에는 괜찮은데 네. 가다가 여기가 이렇게 꺾이니까 맞아요. 그게 싫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도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서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 이 라인 뭐 이 정도 좋아해요. 이 라인 기존에 있는 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늘로 네. 톡 딸 거예요. 따서 이제 실을 걸어서 뺄 네. 건데 네. 빼다가 상처가 길어지면 한땀 꼬매놓을 거고 안 길어지면 안 꼬매놓을 아~ 거예요. 네. 오케이 준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 지금 살짝 마취가 살짝 덜 깬 상태거든요. 아니 이거 며칠 지나면 모르겠는데 내가 쌍꺼풀 한지 너무 자연스럽죠. 라인 좀 보고 여러분 지금 약간 이쪽 밑에 부분이 뻐근한 느낌? 있는 정도고 딱 눈을 떴을 때 이쪽이 흐릿하게 나는데 왜냐면 여기는 그냥 있는 라인 따라 이렇게 한 건데 여기는 그 실을 다 뽑아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실 뽑은 거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실 뽑고 라인 자체를 아예 다시 해주셨어. 네, 이제 짝짝이 딸을 초래할 수 있을까? 신기해요. 아니, 나 수술 첫날에 이렇게 안 부은 거 처음이야. 진짜 대박. 대박이죠. 저 이제 좀 얼음찜질 좀 하다가 이 마취 조금 깨면 다시 카메라 켤게요. 제가 생각보다 너무 멀쩡해. 몽롱한 것들 한 개도 없고 그냥 다 멀쩡해. 그리고 쌍꺼풀도 보시면 좀 너무 잘 됐죠. 첫날에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쪽이 이 위아래가 약간 더 부어있는 느낌이거든요. 이쪽 눈이. 근데 제 예상에는 이쪽 눈은 뭐 제거하고 뭐 할 그런 게 없었는데 이쪽 눈이 유독 이 암라인이 높았던 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암라인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실바위를 꼬맬 수도 있다고 하셨었어요. 그 정도로 조금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그냥 조금만 째서 여기 안에 있는 실밥, 기존 실밥들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을 잡아주신 거여서 이쪽이 조금 더 부은 것 같아요. 진짜 라인 너무 멀쩡하죠? 대박이야. 붓기 빠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 더 이쪽이 더 부어있는 거죠? 네. 이쪽도 째긴 했는데 이쪽이 조금 더 부어서 더 두껍게 보일 수 있거든요. 좀 감으시고. 네. 더 부은 쪽 눈이 좀 어려웠던 눈이어서 네. 당연히 부을 것 같아요. 우선 네. 좀 시간 많이 써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시고 내일 저녁부터 세안하시면 되세요. 근데 세게 비비거나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세안하시면 되세요. 어, 눈도요? 네, 내일 저녁부터. 어, 눈도 돼요? 네, 네. 어? 아, 진짜요? 화장은 2주 뒤에. 2주 뒤에 하시고 피부만? 피부는 하셔도 되시는데 눈 닦을 때만 막 비비거나 문지르지 마시고. 대박,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지금 조금 있어? 더 붓긴 했는데, 네. 한 3일 정도는 더 부을 수 있으니까, 찜질, 라이스 찜질 많이 해주시고, 일주일째부터는 좀 많이 가라앉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티 하나도 안 나. 깜짝 놀랐어요. 잘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디자인한 거 똑같이, 안쪽은 그대로 갖고, 오른쪽 뒤쪽은 높였어요. 지금 부어서 그렇고. 네. 왼쪽은 안쪽을 낮췄고, 그다음에 요 흉터 박 네. 위로 가게끔 네. 잡아놨어. 네. 그리고 지금 이 눈이 원래도 약간 이 눈에 비해서 작기도 하고 뜨는 파워도 약간 약해. 그래서 똑같은 라인을 잡아도 이제 이 눈이 조금 못 뜨니까 약간 크게 느껴져. 이해가 가요? 맞아요. 이렇게 없으니까, 떠 있어요. 눈이 훨씬 더 지금 못 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그렇지만 오늘 저녁 때 4시간, 5시간 정도 지나면 눈은 잘 뜰 거예요. 마취약이 싹 없어지면. 아니 라인이 그냥 너무 좋아. 다행이다. 근데 그 전에가 엄청 짝짝이었잖아. 왼쪽이 엄청 컸잖아. 그래서 왼쪽 거를 완전 낮추고 눈 크기 자체를 좀 비슷해 보일 수 있게 쌍꺼풀을 짝짝이로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붓기가 짝짝이야. 나 이러고 그냥 돌아다녀도 되겠는데? 그래도 썸. 선글라스를 쓰고 그래도 다녀야지. 이 정도 선글라스는 진짜 티 하나도 안 난다. 그래도 오늘 범이 생일이니까 제가 해주지는 못해도 미역국이라도 먹으러 오기로했어요. 맛있겠다. 범이는 전복 국밥. 그거 마그마인데 마그마? 다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그냥 소갈비 국밥? 밥국이 진짜 맛있다. 확실히 쌍꺼풀 잘하는 데는 다르긴 다르다. 붓기랑 찝힌 자국 이런 거에서 좀 티가 많이 나. 그리고 라인이 예쁜 거. 짜잔. 여러분, 저는 초밥을 시켰고요. 초밥 이거 혼자 다 먹을 거는 아니고 원래 성범이랑 같이 저녁으로 나눠 먹기로 했는데 범이가 운동을 가가지고 알아서 나눠 먹고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수술 브이로그나 시술 브이로그를 정말 많이 올려본 편이잖아요? 보란 입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일주일 정도 경과를 좀 틈틈이라도 브이로그로 찍어서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4시에 술하고 9시 반인데 그럼 5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눈 상태가 너무 멀쩡하지 않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 하나도 불편한 거 1도 없고 디자인을 하시면서도 이제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예쁜 눈이랑 제가 생각했을 때 예쁜 눈을 계속 맞춰서 계속 다시 디자인을 하시면서 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진짜 완전 마음에 들었고 이 왼쪽 눈, 오른쪽 눈을 보면 오른쪽 눈 라인이 조금 더 길게 돼 있고 왼쪽 눈은 살짝 더 짧게 찝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섬세하신 게 제가 이쪽 왼쪽 눈에 여기 끝에 보이시면은 작은 이렇게 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흉이랑 이어져서 길어져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원장님이 그 붓기 빠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짧게 찝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붓기 빠지면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쌍꺼풀을 두 번을 해봤잖아요. 근데 두 번 다 항상 수술하고 나서는 진짜 눈을 못 떠가지고 엄청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거 1도 없고요. 너무너무 지금 편안하게 너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쌍꺼풀 하고 2주 동안 붓기가 빠지는 기간 동안 다른 일정을 아무것도 안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촬영도 다 미리미리 해놓고 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내일 당장 촬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멀쩡해요. 1일차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또 할 말이 생각나면 카메라를 켤게요. 2일차 여러분, 지금 오늘은 이제 쌍꺼풀 한 지 이틀 차거든요? 아니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아무도 내가 이틀 차한 줄 모르더라고요. 붓기도 붓긴데 멍이 정말 안 들었어. 이게 라인도 너무 예쁘게 잡혔고 붓기도 진짜 없는 편이고 약간 이런 미운 멍 같은 게 안 드니까 안경 쓰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예전 처음에 수술했을 때는 진짜 2주차 때 딱 요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2주차 되면 붓기가 또 엄청나게 빠져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여기가 엄청 높았거든요. 라인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하루 지나서 이 뒤쪽 붓기가 조금 이렇게 내려왔나 봐요. 앞에랑 되게 이렇게 일정하게 잘 내려왔고 6개월까지는 잔붓기가 계속 빠진다고 봐야 되니까 일단 큰 붓기 빠지는 건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보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눈을 뜨고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틀 차가 아닌 것 같이 너무 놀라워요. 지금 이렇게 경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또 켜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씻으러 갈게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4일 차거든요. 제가 어제 붓기가 잘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깜빡하고 이 영상을 못 남긴 거예요. 근데 원래는 화장을 하면 안 돼 아직까지. 근데 오늘 헤라 행사 가야 돼가지고 이제 안경을 쓰고 이 쌍꺼풀 라인에는 화장을 안 하고 이 밑에 살짝 해줬어요. 이따가 약간 워터 같은 걸로 좀 자극 안 가게 닦아내려고. 보세요. 이러면 진짜 이 뿔테가 쌍꺼풀 라인만 딱 가려줘가지고 진짜 티 하나도 안 나지 않아요? 약간 이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내가 쌍꺼풀 수술한지 모르더라고. 진짜? 응. 진짜 대박이지 않아? 그리고 원래 제가 잘 안 붓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저녁에 과자 하나만 먹고 자도 다음날에 완전 이렇게 붓는데 제 쌍꺼풀이 너무 지금 붓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잘 안 붓는 체질이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면 조금 더 부어 보이고 실제로 봤을 때는 더 안 부어 보여. 이렇게 이게 수술이 빨리 끝나야 막 이렇게 헤집지 않고 정말 딱 건드릴 부분만 건드리니까 더 안 붓는데요. 근데 제가 수술이 진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술이 빨리 끝났어. 그래서 원장님이 딱 그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만 진짜 재빠르게 해주시고 이제 끝나니까 눈이 더 안 부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요 멍든 자국 있죠? 이 멍자국이 원래 약간 높이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실을 다 뽑고 요렇게 낮춰주셔서 지금 붓기 빠지면서 이렇게 라인이 일정해지고 있어요. 오늘 4일차 경과 끝이고 6일차로 또 영상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지금 아까 쌍수 4일차 후기 영상을 이미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핸드폰을 다 켜보니까 붓기가 또 그새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라인이 예뻐서 핸드폰을 그냥 냅다 켰어요. 원래 4일차 정도 되면은 그 특유의 그 부담스러운 느낌? 부리부리한 느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오랜만에 찍는 건 아닌데 뭔가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그동안 쌍수 경과를 약간 틈틈이 이렇게 찍어서 남겨놨었거든요. 호주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약간 경과를 찍는 게 완전히 건너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딱 2주차길래 2주차 맞춰서 찍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지금 이 느낌? 생눈 상태에 2주차도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띄워드리기는 할 거예요. 병원을 되게 잘 만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아무리 뭐 그 병원이 잘한다고 해도 나랑 일단은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 병원과 원장님과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 이제 이 영상 속에서도 담겨 있겠지만 제가 다른 병원들을 갔을 때는 저한테 절개를 해야지만 이 눈 앞머리를 낮출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쌍수 재수술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안 했었던 건데 제가 갔던 병원에서는 그냥 실을 다 풀고 매몰로 가능하다 하셨어요. 엄청 자신감이 넘쳐서 너무 신뢰가 많이 갔던 상태로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 직후에도 진짜 붓기가 너무너무 없었고 원래 같았으면 제가 집에서 붓기 관리를 진짜 잘 해줬겠지만 또 호주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던 것처럼 붓기 관리를 많이 못 해줬어요. 걷긴 많이 걸었어. 짠 음식도 많이 먹었고 붓기차도 진짜 안 먹고 붓기 관리를 막 딱히 신경 써서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붓기가 아주아주 잘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라인을 이렇게 딱 띄워드리면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 중 하나가 요 눈 앞머리가 엄청나게 높은
게 정말 큰 스트레스였는데요. 그 부분이 일단은 정말 개선이 완벽하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만족을 하거든요. 옆에 라인을 보면은 제가 원래도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앞에 라인은 살짝 낮고 뒤쪽으로 갈수록 쫙 시원하게 뻗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라인대로 정말 예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너무 감탄을 했던 게 제가 아직은 어쨌든 붓기가 되게 남아있는 상태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면은 이 뒤쪽에 어릴 때 생긴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쌍꺼풀이 끝나는 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흉터가 나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이것도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이 앞에 부분까지 이렇게 꼬매주셨거든요. 매몰 자국만 보면은 오른쪽 눈이 라인이 더 길어요. 이쪽 라인은 이 흉터 앞에서 딱 끝나 있어요. 그래서 붓기가 다 빠지면 완전 이렇게 매끈하게 이어지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저 감탄했어 진짜. 아이라인을 진하게 안 해도 앞에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그냥 딱 요 정도 이제 뭐 얼굴 점검하는 정도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 Q&A 질문을 또 받아서 Q&A 영상을 제대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